이번 영상에서는 뉴턴의 법칙을 다뤄봅시다. 고전 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기술합니다. 속도와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함수로 기술하지요. 질량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기술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속도가 언제 0이고 언제 0이 아닐까요? 뉴턴의 법칙을 살펴봅시다. 먼저 관성의 법칙, 물체에 가해지는 R자 외력이 0이면 가속도가 없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서 속도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일 때 등속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다음으로 가속도의 법칙, R자 외력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이때의 V는 ma가 등장하지요. 힘이 같을 때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합니다. 힘을 운동량의 시간 미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운동량이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밀 때 물체도 우리를 민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해 작용 반작용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식을 운동량의 시간 미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힘을 받는 입자들의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로 바꿔서 다음 식을 얻습니다. 속도의 시간 미분은 가속도이니 다음 식을 얻을 수도 있지요. 질량과 가속도를 각각 좌변 우변으로 정리해보죠. 따라서 두 물체의 질량 비율과 가속도 비율이 주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식은 질량을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기준이 되는 질량이 있다면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의 비율을 통해서 질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일반 물리에서 만유인력도 배웠지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두 질량의 고비 만유 인력의 세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을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질량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등가 원리, 영어로는 equivalence principle 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식을 변형하면 다음 식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선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선운동량 보존이지요. 선운동량 보존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니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봅시다. 관측자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면 관측자의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ertial frame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갈릴레이 변환을 통해 바꿀 수 있고 뉴턴 방정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속도가 0인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회전 운동의 경우는 가속도가 0이 아니지요.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